크레니얼 모닝 주이즈 켈베리어 듀로메이터의 페리아스티얼 레이어 이것이 듀로메이터의 머닌지얼 레이어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죠? 레크노이드 메이터. 그 속에 피어 메이터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뭐라고 하죠? 서브 어레크노이드 스페이스.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서리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여기는 서브 듀럴 스페이스. 어떤 스페이스예요? 포텐셜 스페이스예요. 여기에서는 부피가 있는 것처럼 그렸는데 실제로는 부피가 0이에요. 이거 두 개를 실제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둘 다 듀로메이터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은 이 페리아스티움을 듀로메터의 페리아스티얼 레이어라고 해야지 편리하거든요. 따라서 여기 에포듀럴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포듀럴 스페이스 역시 뭐 포텐셜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파이브러스 커넥티브 티슈가 이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막 힘을 주면은 여기는 뗄 수가 있어요. 포텐셜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미들 머닌지얼 아토리라고 해요. 듀라메이터의 페리아스티얼 레이어와 머닌지얼 레이어 사이에 있어요. 이 아토리가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출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이는 도저히 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에포듀럴 스페이스로 출혈이 돼요. 이것을 에포듀럴 해머리즈라고 합니다. 브레인을 먹여 살리는 아트리가 뭐예요? 인터널 커라티드 아트리, 버터브럴 아트리예요. 두 개가 크레니얼 캐버티에서 갈라지고 만나고 하면서 서리브럴 아트리를 이룹니다. 서리브럴 아트리는 어디에 있어요? 네, 서브 어레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가지들이 일어나갖고 이게 바로 브레인이거든요. 브레인을 먹여 살리죠. 브레인에서 혈액이 더러워지면은 베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서리브럴 베인이에요. 역시 서브 어레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혈액은 이리로 들어가죠. 자, 이것을 슈피리어 세저틀 사이너스라고 해요. 서리브럴 아트리가 막 갈라지면은 캐필러리가 되겠죠. 캐필러리에서 혈장 플래즈마라고 합니다. 혈장이 바로 이리로 나가요. 그게 뭐예요? 서리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예요. 서리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결국에는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리로 나갑니다. 여기 구멍이 작은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결국 슈피리어
세조틀 사이너스로 나가요. 이것을 어레크노이드 그래니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네요. 퍼라이틀 본 이 구멍이 쪼르륵 뚫려 있죠? 뭐예요? 퍼라이틀 포레이먼. 자, 1위로 에미세리 베인이 지납니다. 이 에미세리 베인은 슈피리어 세조틀 사이너스와 스켈프에 있는 베인을 이어줘요. 만약에 이쪽 혈압이 더 높으면은 혈액이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 혈압이 더 높으면은 이쪽으로 흐릅니다. 아무 쪽으로나 흐를 수 있어요. 이런 에미세리 베인이 지나는 또 큰 구멍이 있어요. 악시피털 칸딜의 칸딜러 커넬로도 에미세리 베인이 지나갑니다. 물론 칸딜러 캐널은 슈피리어 세조틀 사이너스가 아닌 다른 사이너스와 또 다른 베인을 이어주는 에미세리 베인이 지납니다. 이것은 뭐 두 장이 붙은 거예요? 듀로메이터의 머닌지얼 레이어 두 장이 붙은 거죠. 서리브럴 그 팔크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피리어 세조틀 사이너스라고 해요. 자, 이것이 좀 전에 얘기한 서리브럴 팔크스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러벨러 텐토리움. 이것이 세러벨러 팔크스. 세러벨러 텐토리움 위에 서리브럼이 있고 아래에 세러벨럼이 있습니다. 서리브럴 팔크스는 서리브럼 두 쪽 사이에 있는 것이고 세러벨러 팔크스는 세러벨럼 두 쪽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러 다이어프램이에요. 셀러 다이어프램 밑에는 어느 뼈가 있을까요? 이름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죠? 이 속에 셀러 터키카가 있습니다. 이 셀러 터키카에는 피튜이테리 글랜드가 있어요. 여기에 뼈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익스터널 악시피털 프로튜버런스. 그 속에서 튀어나온 점이에요. 인터널 악시피털 프로튜버런스. 여기에도 또 뼈가 있죠. 에스모이드 본의 일부고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크리스터 갈리예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서리브럴 팔크스 위에 슈피리어 세저틀 사이너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마땅히 인피리어 세조틀 사이너스죠. 이것이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악시피털 사이너스. 사이너스 여러 개가 뭐예요? 컨플루언스 오브 사이너시즈. 트랜스버스 사이너스. 시그모이드 사이너스.
캐버너스 사이너스 슈피리어 페트로설 사이너스 인피리어 페트로설 사이너스 이것이 인터널 저기얼러 베인이에요. 동맥에서 혈액이 결국 이리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슈피리어 세저틀 사이너스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역시 동맥에서 서리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가 나온 다음에 슈피리어 세저틀 사이너스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거는 결국 베인으로 들어가야죠. 동맥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한 이것들을 다 묶어서 듀럴 비너스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듀럴 비너스 사이너스에 있는 것은 결국 다 인터널 저기얼러 베인으로 들어갑니다. 생김새는 베인이 아니지만은 하는 일은 베인이에요. 그래서 듀럴 비너스 사이너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속에 있는 혈액들이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다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리로 흐를 테고 이리로 흐를 테고 이리로 악시피털 사이너스에서는 위로 올라가겠죠? 일단은 confluence of sinuses로 다 모이겠죠? 그 다음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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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뭐 양쪽으로 다 흐를 수 있겠죠? 인터널 저기얼러 베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혈액하고 서리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슈피리어 세저틀 사이너스로 들어간다 그랬죠? 인피리어 세저틀 사이너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듀럴 베너스 사이너스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슈피리어 세조틀 사이너스의 벽이 뭐예요? 듀로메터의 페리아스티얼 레이어와 머닌지얼 레이어예요. 인피리어 세조틀 사이너스는 듀로메터의 머닌지얼 레이어 뿐입니다. 스컬에 닿아 있느냐, 닿아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벽이 다릅니다. 케이버너스 사이너스 속으로 중요한 구조들이 지나가거든요. 아큘로 모터 너브, 트라클리어 너브, 아프셀믹 너브, 맥셀러리 너브, 앱듀선스 너브, 인터널 커라티드 아터리. 여러분들 케이버너스 사이너스에서 이 중요한 구조물들을 지나는 것을 찾아보세요.